오후의 지루함을 확 날려버릴 에너지 넘치는 라이브. 재미있는 토크는 덤으로 드립니다. 함께하고 싶은 아가들 지금 바로 주파수를 타고 라이브로 입장하세요. 나르쉘 음악 살롱. She said, hello, hey, Joe. Wanna give it a go? 너무너무 반가운 두 분을 모셨어요. 이분들 한동안 숨어서 듣는 띵곡 순대띵의 주인공이었다가 다시금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써니힐의 리더 빛나씨 그리고 메보 메인보컬 코타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써니힐입니다. 이렇게 소녀 같다 웃음소리가. 네. 여기 보는 라디오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써니힐 리더 빛나입니다. 빛나 빛나. 네, 안녕하세요. 써니힐 메인보컬 코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코타 코타. 아니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아니 여러분 저랑 또 저희 팀이랑 우리 써니힐은 네.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저희도 이렇게 얼마만에 보는 거죠 지금? 한 5-6년 5-6년? 한 네. 6년 된 것 같아요. 6년 정도. 어머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 진짜. 아니 근데 저한테는 써니힐 그냥 애기 같았는데 저 지금도 그냥 애기 같아. 그냥 막내 동생 같은데. 저희도 언니 앞에서 이상하게 애기처럼 돼요 진짜. 저희가 그때 회사가 같았잖아요. 네. 같은 소속사였어요 여러분. 저희도 네. 부하걸 또 제가 당연히 소속이고 써니힐도 소속이어가지고 굉장히 네. 오랜 시간부터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또 동고동락을 했죠. 진짜 네. 오랜만이에요. 맞아. 잘 지냈죠? 네. 아, 웬일이니 웬일이니. 언니. 아니 진짜 오랜만에 커피숍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느낌 난다. 네. 와,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허소영님께서요, 제가 처음 음악방송에 가본 게 그때 맘마미아 공개방송이었거든요. 그때 무대에 같이 선 걸 봤는데요. 그게 거의 12년 만에 아, 그 세 분이 같이 있는 걸 보니까 감개무량이에요. 야 이러면 이제 또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소영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네. 와. 저희도 같은 무대를 했었어요. 그 맘마미아 무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강보람님이 써니힐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음악살롱에 나오시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써니힐, 빛나 그리고 코타씨와 함께하고요. 아 이은숙님이 벌써부터 제 심장이 두근두근 써니힐 노래 다 좋아요. 팬분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아. 네. 우리 0413님 하나 소개해 주세요. 빛나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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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써니힐의 오랜 팬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와, 저희도 행복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요거는 우리 코타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아, 네. 네. 2395님께서 저 요즘에 써니힐 해나라고 방송에 나오는 거 다 챙겨보고 있어요. 방송에 나온 거 편집해서 SNS 계정에 올리고 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찐팬이시다. 네, 진짜 찐팬이세요. 왜냐면 이거 부지런 떨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요? 이거 그럼 써니힐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 네. 한번 찾아볼게요. 이상 부원님. 네.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 여러분들 뭐 방송을 또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에 방송에서 이제 또 두 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너무 화제였잖아요. 그때 MBC 예능 네. 놀면 뭐하니에서 우리 도토리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네.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빛나 씨. 네, 저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연말에 큰 선물을 받았는데 갑자기 저 아직도 기억나요. 길거리에 막 그냥 있는데 매니저가 연락이 와가지고 누나 큰일 났대요. 그래서 왜? 했더니 와 진짜 놀면 뭐하니 섭외 들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왜? 그래서 뭐 어떡하냐고 해서 저희 다 그때 그 단톡방에서 그 이제 전 멤버 언니들이랑 네. 저 그 은영 언니는 이제 입원하고 있었는데 네. 벌떡 일어나게 됐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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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 그 약간 뭔가 희망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 길거리에서 약간 울컥했어요. 약간 우와 이러면서 네. 오 코타 씨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연락 받을 때? 저는 이제 산책 나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아유 이렇게 건강박스 네. 강아지랑 같이 산책 준비하고 있었는데. 줄을 놓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아, 댕댕이 줄을 놓을 정도로 놀래서. 제 머리에서 댕 이러면서.
귀여워, 네.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그 우리 빛나 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놀면 뭐하니에는 지금 써니의 기존 멤버들이 출연을 했잖아요. 네. 우리 기존 멤버들 주비, 네. 그리고 미성 씨, 네. 네. 근황이 또 공개가 돼가지고 그 방송을 통해서 네. 아니 미성 씨는 또 주류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지금 출근해서 일하고 있을 시간인가? 그죠? 아마 그럴 네. 거예요. 네. 2시간 끝나고 한참 일할 시간이에요. 아 근데 전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주류 회사 다니면은 베네핏이 있나? 저희 받았잖아요. 맥주를 엄청 선물로 네. 많이 받았어요. 그 저희 각자 96캔씩 맞아. 선물 받았어요. 아 진짜 술을 그 받았어요? 네, 종류별로 네네. 그것도. 그 다 어떻게 했어요? 엄청 멋져. 근데 너무 잘 되신 게 네? 미성 언니가 숙소 생활할 때 코타 씨랑 둘이서 맥주를 밥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조용히 해. 그 입 다물라. 아 그러면 아니 네. 미성 씨는 아주 잘 찾아갔네. 잘 찾아가셨어요. 네. 아 그럼 거기서 그 뭐 담당 업무 이런 게 그 뭐예요, 미성 아, 씨는? 그 인사팀에서 이게 면접 관련 그런 업무도 하고. 아. 네. 안 그래도 사람을 되게 잘 보는데 되게 천직이라고. 야 잘 됐다 잘 됐다 진짜. 우리 다 잘 돼야지 다 행복해야지.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또 두 분의 근황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네. 좀 지내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한테. 아 네 저도 그 미성 언니가 너무 잘 돼 보여서 네.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다가 이렇게 아, 주류 회사? 아니요. 저렇게 직장 생활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아~ 도전했는데 우연히 이제 좋은 분 소개로 이렇게 승마장 이게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저도 왜 저 동물을 그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좋아는 하는데 막 실제로 동물을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게 말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놀랐네. 네 거기 이제 거기 계열사 이제 정규직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이제 결혼도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빛나 씨가 아니 웬일이야? 네가 결혼을 했다고? 너무 신기해요. 네. 여러분, 이런 친한 동생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결혼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재밌을 때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기분이고요. 코타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에서 네. 보컬 레슨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교수가 됐다고? 네. 근데 이제 겸임 강사긴 한데. 그러면은 아직, 뭐 제자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수업을 하니까. 네, 이제 곧 3월 달부터 수업하게 됐거든요. 신설 학과가 생겼거든요. 와, 그래서, 네. 코타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노래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네. 아예 진짜 그렇게 가르치는 쪽으로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근데 빛나 씨가 너무 의외다. 아니 근데 저 직장 생활 못할 줄 알았는데 약간 천직이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이게 또 하니까 하게 되는구나. 네 처음에 되게 막막하고 되게 절망적이었는데 오히려 약간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진짜 이게 네. 하게 되면 또 잘 해요. 안 해봐서 그렇지. 맞아요. 네. 잘할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아까 두 분이랑 좀 우리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야 이거 벌써 연도로 따지면 11년 12년이다 지금 2022. 2년이니까 2010년에 맞아요. 네. 제 솔로곡 삐리빠빠 그 솔로곡 나왔을 때 네. 맘마미아를 써니힐이랑 같이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을 진짜. 하실지는 맞아요. 잘 모르겠지만 이 나르샤랑 써니힐의 이 조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코타씨가 있는 네. 우리 미스틱의 우리 조 대표님 네. 아, 네. 우리 김이나 작사가님의 바깥 양반 아, 너무 존경하는 분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의 조합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추억이다,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그때 언니께서 너무 대단하신 게 사실 솔로 무대 이렇게 신인들 같이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르샤니가 과연 이걸 허락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 민수 쌤이랑 조 대표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이, 근데. 네. 못하면 제가 무대 안 세웠겠죠. 아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아이... 눈치 많이 봤거든요. 네. 특히 저요. 저는 데뷔도 안 했는데. 잠깐만 코타씨 이거 말 잘해야 돼. 눈치를 봤다고 앞에 목적어가 빠진 것 같아요.
누구의 눈치를 왜 봤는지 네. 이거 얘기해줘야 돼. 오해 살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은 전 데뷔도 안 했었고 맞아요. 그때가 딱 데뷔 무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맘마미아 무대 때. 네, 네. 그래가지고 언니 무대도 너무 약간 제가 망칠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또 뮤직비디오도 그렇게 재밌게 찍었다, 그죠? 아, 그때 배운 점 진짜 아, 많아요. 진짜 제가. 많았어요. 아, 진짜. 세상에, 포즈 취하는 것도 몰랐고 막 그랬는데 처음이니까. 언니가 언니가 다 알려주셨고 그때 맞아. 이렇게 볼래? 저렇게 볼래? 말하시면서 맞아. 아, 제가 선배님. 그랬어요? 네네. 아, 제 칭찬해주는 거예요? 제가? 네, 완전. 미담. 네. 아니 이은숙님께서요 네. 퇴사했던 직장 동료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 와 정확히 찍어주셨다. 맞아. 네 진짜 오늘 저희 수다가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재밌다. 아니 이게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봤던 동생들이랑 같이 지냈던 추억이 있는데 네. 나이 들고 보니까 더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전 아직도 떨려요. 아니 뭘 떨어? 그냥 하는 거지.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재미있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화기애애했는데요. 네. 코너 속에 코너가 있어요. 오! 살롱 미션을 하실 아! 시간인데요. 자 오랜만에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인 김에 제대로 한번 뭉쳐보겠습니다. 네. 코타 씨 그리고 네. 빛나 씨가 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무려 12년 만에 맘마미아 코타 씨가 처음 무대에 섰던 그 맘마미아 라이브를 할 건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목 좀 축이고 네네네. 항상 너무 감사드린 게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그 언니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젊었어. 젊었지. 그 촬영 그 황수아 감독님이 엄청 오래 촬영하시잖아요. 아, 또 저희가 또 네. 아주 그냥 아휴 힘들게 찍잖아요. 네, 근데 네. 계속 이렇게 토닥여주고 저희는 막 피곤해가지고 막 힘들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런데 언니가 오셔서 계속 토닥여주고 언니 진짜 포스시죠. 포스가 그 있으셔서 저희는 항상 어려워. 이상하게 재현 언니랑 동갑이신데도 재현 언니한테는 제가 막 장난도 치고 하는데 언니 항상 어려워요. 네. 코타 씨는 오늘 어땠어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같이 해봤는데 저 너무 즐거웠고요. 특히 언니랑 네. 그 화음 맞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약간 소름 돋았어. 언니랑 화음 맞는데 리허설 때도 소름 돋았어요. 뭔가 재밌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좋네요 진짜. 네. 네. 우리 전주랑님께서 써니엘 분들 너무 멋지고요. 르시 언니 최고 신나 보여. 아 오늘 신나 보였나봐. 역시 가장 자신 있는 걸 해야지 사람이 빛나 보여요. 아 우리 하나씩 또 소개해주세요. 네. 조미숙님? 조미숙님? 네. 네 조미숙님 일손 놓고 보러 왔어요. 보러 보셨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정님? 네 이게 무슨 일이고? 맘마미아를 다시 보다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다니 대박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뭐 뮤직비디오나 저희 그때 활동했던 영상 찾아보셔도 네.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추억 여행도 떠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아까 저희가 그 도토리 페스티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야 참여한 가수들이 그 지난주에 네. 콘서트를 또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하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유나 선배님이랑 에픽하이 선배님이랑 아이비 선배님이랑 성시경 선배님이랑 예. 그 양정승 노누 선배님이랑 다 야 네. 재밌었겠다. 약간 되게 저희 무대도 울컥했는데 그 선배님들 무대 보면서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지 네, 콘서트 갈 일이 없었는데 맞아요. 진짜 콘서트 온 기분이었어 오랜만에. 써니엘은 그럼 어떤 무대를 했는지 살짝 말씀해주세요. 아니 방송은 또 언제 되고 이런 거 약간 궁금한데 리단님 진짜 얘기 좀 해줘요. 찾아볼게요. 방송은 이번 주? 아 맞나? 이번 주? 그러니까 어쨌든 네. 빠른 시일 안에 네. 방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아 써니엘을 또 빨리 보고 싶다. 무대도 빨리 보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꼭 우리 써니엘 무대 찾아주시고요. 네. 우리 코타 씨 지난주에 복면가왕에 나왔어요. 네.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즐기고 왔어요. 그 가면 했으니까 네.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즐기고 왔어요. 맞아. 나도 그랬어. 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네.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네. 아니 1393님이 빛나님 복면가왕 안 나오세요? 음색 진짜 좋은데 맞아. 하셨는데. 우리 리다 진짜 노래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매니저한테 처음 연락 온 게 복면가왕 작가님께서 원년 멤버 스페셜로 빛나님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근데 저희 매니저가 저를 알잖아요. 그래서 혹시 멤버 착각하신 거 아니냐. 빛나는 맞으세요? 이러면서 저희 빛나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고음도 좀 잘 내고 좀 이렇게 가창... 아니 왜 잘하는데 왜. 그래가지고 코타는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더니 네. 그 작가님 이제 찾아보시니까 네. 아 코타님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제가 우리가 흔히 네. 이런 걸 까였다고 하나. 아니 언젠간 우리가 빛나 씨를 또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제 3부에 이어갈 거고요. 잠시 후에는요. 써니의 명곡들을 감상한 후에 두근두근 라이브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했고요. 오늘 써니의 빛나 씨, 코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 옆에서 뭘 자꾸 이렇게 싸우작 싸우작. 아 정말 귀여워 죽겠네. 아 우리 많은 분들이 써니힐 출연 소식 듣고 지금 라디오 찾아와 주셔가지고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권두현님께서 일하는 중에 놓칠 수 없어서 잠깐 몰래 시청합니다. 마지막 업무 중에도 네. 이제 귀가 여기 이렇게 귀가 이만해지신 거야. 궁금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김수현님이 라이브에 반했어요. 대단. 샤디 써니힐 조합 강추합니다. 옛날 이 저희 한 10여 년 전에 무대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네. 우리가 어렸어. 귀여웠어. 네, 귀여웠어요. 네. 귀여웠다. 언니 진짜 섹시하시고. 이소라님이 세 분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요. 커피숍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다시 커피숍 온 느낌 재밌어. 진짜 오늘 기분이 네. 알록달록하네요. 옛날 생각 많이 나면서. 네.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우리 써니힐 이 두 분이 또 진짜 실속이 있는 명곡 부자인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 써니힐의 명곡 다시 듣기. 야, 너무 사실 노래가 너무 많아서 발표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고 숨어서 듣는 명곡 또 숨듯 띵게에서 건재했던 네. 써니힐 숨어 있던 명곡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써니힐의 첫 번째 띵곡은 어떤 곡인가요? 미드나잇 서커스. 네 아무래도 저희 코타 씨가 합류하고 나서 네. 함께한 노래 미드나잇 서커스. 네 미드나잇 서커스. 네. 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아, 이 인트로 생각난다. 네. 미드나잇 서커스. 정말 투자를 많이 했던 노래. 아니, 이 노래 2011년 6월에 나온 미니 1집 타이틀곡이잖아요. 네. 이거 어떤 노래인지 좀 살짝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감히 아직도 이 곡 소개를 잘 못 하겠는 게 네. 너무 그 딥 이게 가사 다크하죠. 네 다크 이렇게 딥하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것도 살짝 앞서간 노래예요. 네 시대를 네, 삐리빠빠만큼이나 네 앞서갔어. 아 저 삐리빠빠 좋아요. 아니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써니힐이 어떻게 보면 네. 데뷔하고 나서 좀 이렇게 따뜻한 발라드 느낌으로 가다가 네. 이걸로 약간 이미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확 바뀌었어요. 그죠? 네. 그럼 이 노래 처음 이렇게 뭐 가이드나 컨셉에 대해서 받았을 때 네. 좀 어려운 건 없었어요? 부담스럽거나? 전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곡 소개도 어렵고 저는 사실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막 그 소녀시대 이런 그룹으로 만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좀 이렇게 발랄하고 예쁘고 네. 이런 느낌. 그때 어렸으니까. 근데 이게 타이틀 됐을 때 약간 뭐 적응도 못하고 그런 곡 해석 같은 것도 좀 많이 어려워했고 그래서 많이 또 혼나고 적응을 계속 못해가지고 네. 네. 저 코타 씨는 어땠어요?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곡이었고 아니 잘 어울려요. 코타 씨 잘 어울려요. 맞아요. 제가 일단 처음에 가이드를 해놨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파트를 나눠가지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잘 맞아서 미안해요. 아니 그러면 코타 씨는 이 노래가 데뷔 네. 노래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의미가 남다르겠어요. 네, 너무 그래서 지금 그렇죠? 아직도 다 지겹다고 할 정도로
핸드폰 전화 벨소리 그거잖아요. 애정이 네, 많은 거야 진짜. 왜냐면 내가 가이드도 했고 데뷔도 했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노래 때문에 써니힐이 약간 독특한 컨셉의 그룹이다 이런 또 이미지가 생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소화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멤버들이. 네 감사합니다. 이소라님이 이 노래 무대랑 다 기억나요. 춤도 엄청 열심히 추면서 노래도 그 라이브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는데 여러분 써니힐은요 무조건 다 라이브였어요. 무조건 라이브였어요. 네. 노래를 잘하니까. 자 이제 써니힐의 명곡 다시 듣기 두 번째 노래는요 바로 어떤 노래죠? 배짱이 참가입니다. 네. 언니 좀 잘 좀 해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좀 맞춰봐. 잘하고 있어요. 네. 배짱이 참가. 이 노래 또 설명해주세요. 어떤 노래인가요? 이거는 요즘 시대에 딱 정말 나왔으면 정말 더 잘 됐을 법했던 노래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사가 일단 그 개미와 배짱이에 빗대가지고 이 현실을 아주 이렇게 보여준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철학적인 철학적이에요. 노래예요. 네. 진짜 철학적인 노래입니다. 전 네. 댓글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아이러니한 게 가사는 쉬었다 갑시다 놀면서 합시다 링가링가링이라고 하는데 비트는 엄청 빠르게 느껴진다고. 맞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 같다고 하는 게 너무 소름 돋았어요. 아 네. 내면에선 좀 쉬엄쉬엄하고 싶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네. 가사를 잠깐 좀 읽어주실래요? 네. 네. 코타 씨. 네. 미루고 미루다 행복은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네. 미루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우린 살아야 된다. 네. 이런 건데 네. 이때 또 김이나 작사가님이 또 이거 하셨잖아요. 맞아요. 역시 철학이 있는 분이에요. 와. 아니 이 노래 근데 소속사 MT에서 탄생한 노래였어요? 왜 그 둥글게 둥글게 갑시다. 뭐지?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이거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노래가 탄생이 됐어요. 이거를 또 김이나 작사가님이 캐치하셔가지고 네. 작품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근데 두 분 기억나요? 이거 뮤직비디오 찍을 때 언니 여왕개미 제가 네. 여러분 제가 이거 배짱이 참가 티저에 제가 나오는데 맞아요. 제가 여왕개미로 나옵니다. 갑자기 와 저 잊을 수가 없어요. 황소아 감독님이 나한테 갑자기 여왕개미를 하래. 대사도 없어요 그거. 그거 애드립이에요 다. 그러니까요. 엄청 극찬 받으셨어요 지금. 애드립으로 제가 배짱이 참가 티저에 나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이야. 이거 봐요 권대현님이 샤디님도 뮤비에 같이 나왔던 배짱이 참가. 맞아요. 여왕개미 언니 기억하시는구나. 다 기억이 기억난대요. 아니 왜냐면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어. 언니 그때 진짜 데스타셨는데 무슨 데스타? 저희 뮤비에 이렇게 여왕개미처럼 입은 분홍색깔 바르고 분홍색깔 바르고 제가 다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좀 죄송해가지고 앞에 장현이 오빠 이러면서 제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아 진짜 여러분 열심히 살아요. 예 개미처럼 일개미처럼 사는 거야. 와. 자 이제 다시 듣는 써니힐의 명곡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이죠? 아 이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굿바이 투 로맨스입니다. 굿바이 투 로맨스. 네 이 노래 좋아. 아 이거는 딱 지금 나이에 들으니까 더 와닿아요. 그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맞아 네. 2012년 12월에 발매한 싱글 타이틀곡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컨셉추얼한 써니힐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그렇죠? 네. 그런 노래이구나. 그래서 이게 항상 갈리는 게 이 굿바이 트로맨스 파가 있고 미드나잇 서커스 파가 항상 있었어요. 저희 팬들은. 아. 네. 너무 색깔이 달라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네. 강보람님이 써니힐 굿바이 투 로맨스 요즘에 육아하면서 힘들 때마다 들어요. 남편과 나는 이제 육아 동지. 이제 로맨스 땀이 없구나 하면서. 아 진짜 저 이거 완전 공감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빈나씨가 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아 내 노래가 이런 또 철학이 있었구나. 네 뭐 전 또 신랑이랑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가사랑 좀 잘 맞아요.
아직은 좋지 뭐. 네. 이은숙님이 아련한 내 청춘 굿바이 이 노래 들으면 짠해요. 맞아. 아~ 많은 분들이 가사를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노래가요. 그 김이나 작사가님 실제 첫사랑 얘기라고 해요. 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오늘같이 조금 추운 날 들으면 더 마음이 아련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이 노래를 완곡으로 듣고 돌아올게요. 아, 참 좋네요.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네. 오늘 이거 많은 분들이 플레이리스트에 오늘 같은 날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지수빈님이 굿바이 투 로맨스 눈 내리면 항상 점심시간에 반에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듣던 기억이 나요. 다들 그러니까 이 노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네. 네. 이도영님이 이 노래 찐이에요. 제 마음속에 1위. 와. 와, 오늘 뭐 여러모로 감동입니다, 진짜. 네. 이렇게 써니의 명곡들을 감상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아니, 그래서 이 노래 언제 나와요? 빨리 들려줘요? 하고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네. 써니힐 최고의 명곡으로 꼽히는 곡인데 이 노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드라마 최고의 사랑 OST였던 두근두근. 와, 효자곡. 이거 두 분도 지금 두근두근 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노래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두 분이 라이브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라이브 준비해 주시죠. 네. 아유, 야, 두근두근 라이브로 듣고 왔어요. 네. 이문혜 님이 이 노래 오랜만에 라이브 들으니까 진짜 그 가사대로 심장 두근거려요. 그리고 써니힐 이 두근두근은 신청곡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라디오. 네. 0413 님이 방구석에서 보는 라디오로 언니들 보면서 춤췄어요. 아, 신나. 보는 라디오로 또 함께하고 계셔가지고. 네. 1393 님이요. 아, 역시 빛나 누나 음색 찐이다. 아, 역시나. 아, 빨리 복면 고양이서 먹고 싶어요. 리다님 먹고 싶다. 언젠가 기회 되면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빛나님 언젠가 한번 또 기대해볼게요. 네. 야, 우리 5329 님 한번 코타님 소개해주세요. 네. 11년 전 제 전 여친? 지정 별소리였대요. 추억 돋는다. 잘 사냐? 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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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아 듣고 있냐? 자, 우리 여기서 한숨을 좀 돌리고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으쨔! 이렇게 두 분과 음악살롱 오늘 정말 수다 타임으로 꽉꽉 채웠는데요. 아니 또 좋은 소식 있잖아요. 1월 20일에 네. 진짜 오랜만에 또 써니힐 신곡이 나온다고 하는데 좋은 네. 소식 알려주세요. 이거 진짜 여기서 첫 공개예요. 저희 팬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네. 네. 네, 저희가 그 박근태 작곡가님이랑 또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또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곡을 만들어주셨는데 네. 안녕이란 말 대신이라는 곡으로 네. 제가 20일 날 발매를 합니다. 1월 20일? 네. 네. 우리 라디오에서 많이 틀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진짜 꽉꽉 채워서 많이 들을게요. 언니 감사합니다. 네, 앨범도 또 네.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소감 좀 부탁드려요. 이제 저희 끝났어요. 네. 네. 저는 진짜 커피숍 왔다가 노래방 갔다가 진짜 다시 커피숍 온 느낌으로 진짜 여기가 라디오인지 네. 노래방인지 모를 만큼 너무 재밌게 네. 놀다가 가는 것 같고요.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즐겁게 진짜 놀다 갑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제 써니힐 우리 두 분 보내드리면서 끝곡으로는요. 써니힐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할게요. 여기 요것만 같이 해주세요. 네. 네. 끝내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카다브라 에러 에러 에러